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보냈는데, 시청자 질문이고, 리 DPT님께서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이기주의로 물드는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정작 이런 분들은 나는 잘 살려고 그러는 거다, 라며 약한 사람만 골라 언어폭력, 신체폭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이 골자를 좀 확인해야 돼요. 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상 안 하셨습니까?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인구가 많아서 많은 것도 있지만 아까리 못하는 사람이 지방보다 훨씬 더 많아. 영글빛토가 서울에 몰빵이 돼 있잖아요. 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제정신이 아닐까? 이런 분이 어떤 사람일까? 일단 영글빛토. 왜냐하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한 3억의 빚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것 같아? 아, 이거 열심히 해서 갚아야겠다. 아, 나하고 이거 비트코인하고 인연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두번 다시 안할 거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에라이 모르겠다, 씨. 아유, 인생 뭐한 방인데 뭐. 이제 뭐 복구 안 되는데 뭐. 얄빠 아니야, 씨. 뭐.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좀 해봐야지. 어차피 나 세금 많이 안 내는데. 세금 많이 되는 사람 도와주겠지. 돈 많은 사람 좀 도와주면 될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꼭지가 돌았잖아. 비투한 사람들이 비탄 가면 도와달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도와주겠다 기사 나면서 여러분, 먹다 건친 분도 많죠. 이게 돌았냐 싶어가지고. 지들이 뭔데? 지들이 나라에 한계해준 게 뭐가 있다고. 부채나 많이 늘려놓고. 지들이, 영글 PT 미쳤을 때는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렇게 무시해놓고, 진짜 자기들이 이 업보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맞죠? 등 뒤에 숨어가지고, 나라에 도와달라 징징대고. 자, 그리고 영글 B2. 또뭐 있지? 카푸어. 명품 푸어. 예. 여러분,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일 하는 거야. 서울이 잘 사는 사람도 많은 거 사실이에요. 당연히 많죠. 서울이 대한민국 1도시니까. 땅값도 제일 비싸고. 근데, 서울도 잘 사는 사람의 비중을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한 150만 명, 그 정도면 그분들은 정말 떡덕거리 잘살 거야. 근데 그 외의 사람들. 한 800만 사람들. 그 중에 한 6,700만은,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서 집 가진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게 살걸? 왜냐, 자기 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서울에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도 이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 은행 집이잖아요. 아니면 집주인 집이거나. 봐봐. 원래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원래 뭔가에 홀린 사람들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제정신을 살수 있을까요? 제정신을 살수 있을까? 네, 못 삽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 또 뭐가 많냐 하면 그 1인 가구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데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생계형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서울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생계형 범죄 공화국입니다. 서울은 저기 신림이나 이 구로, 이
노량진 같은 데 가면 이런 생계형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럼 생계형 범죄 누가 일으키냐? 돈이 없는 사람들. 밥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 생필품이 모자란 분들. 당장 월세 내기 빠듯한 분들. 뭐 그런 분들. 에이, 붕어 양, 서울에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방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분들 중에 좀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청년들 중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생활비 유지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궁핍이 심해지면 정말 사람이 극도로 가난해지면 정신이 마비가 됩니다. 원래 이성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도 그런 생각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의식주가 박살나게 되면 못합니다. 예를 들어 뭐 월세 몰래 가지고 몇 달째 밀리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직장 생활도 못 해봐. 그럼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살겠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극복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생계형 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면서 물건을 한 번도 훔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마트 가가지고 뭐 참치나 햇반이나 라면 같은 거 훔치는 거예요. 생계형 범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좀도둑이 많고. 1인 가구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서울에 1인 가구 하는 게 상당히 빡십니다. 왜 빡시냐? 일단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방보다 유지비가. 일단 월세나 관리비 이런 것도 많이 들고, 특히 서울은 이 배달 음식이 많이 발달했죠.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장점은 일단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 지방은 한밤 10시 되면 못 시켜 먹거든요. 못 시켜 먹어요. 근데 서울은 24시간 중국집도 있고, 24시간 중국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피자집, 치킨집 다 있어요.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배달이 잘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식비를 아끼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식비를 아끼기 어렵다는 말. 지금 1인 가구 사시는 분 중에 식비를 제대로 아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인프라 때문에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나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장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야. 장보는 게 너무 빡시다. 왜냐? 시장까지 가는 게 동선이 너무 멀다. 내가 사는 곳에. 아니면 마트 같은 거 식자재를 파는 곳도 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좀왜 없는지 신기해. 돈이 많아야, 근데 진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지방사람이 돈이 많았으면 뭐하러 그 구석탱이 살겠냐고. 어? 역세권에 산다거나 아니면 전세를 시작하죠.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간다거나. 대부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신 분들 대부분은 월세입니다. 제 보증금도 겨우 맞춘 거야.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정착한다고 전세금까지 많이 낼수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 가구 많은데 문제는 그런 거야. 지금 서울도 지금 일자리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서울도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무실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돈을 안 모으다 보니까. 돈을 안 모으고 현상 의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직장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돈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돈안 먹고 살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다 내보내야 될것 같다. 뭐 그럼 실업급여 뭐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실업급여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왜냐면 부족수급자가 많고 워낙에 이걸 받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예전처럼 막 퍼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만으로 생활이 안 돼요. 워낙에 나간 돈이 많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쪼들리는 거야, 이게. 그냥 그만두는 순간. 그렇다가 며칠이 뻑이다가 막밥 굶고,
그 공과금 같은 거못 내가지고 한달 밀리고 그러면 이제 독촉 이제 올거 아니에요.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쉽게 구해지지 않고 계속 생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 어떻게 되냐?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막밥안 먹고 있잖아요. 좀안 좋은 한게 계속 고립되고 살다 보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일단 집고 일단 먹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것들 편의점 가가지고 원래 계산하고 먹어야 되는데 계산하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따먹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원래 계산하고 돈 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산도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뜯어가지고 먹어요. 젊은 사람이. 그거 뉴스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 부른 적도 있어.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싼 곳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이 가려는 그싼 곳은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서울이 싼 데는 또 이유가 있잖아. 예,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싼 데도 알고 보면 정말 그 지방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그런 곳이야. 왜냐면 일자리하고 너무 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계 유지 안 되는 사람이 증가하고 또라이가 많은 거야. 그리고, 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서울에 가보면, 유독 그런 사건도 많아. 지하철 빌런 사건. 난 솔직히 지방에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독 그 지하철 빌런, 지하철 또라이가 타가지고 행패 부리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이제, 뭐, 말 대꾸하고, 뭐, 침 뱉는다거나, 아니면 흉기 가지고 휘두른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유독 많이 일어나죠. 그게 뭐,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발끈해서 그렇게 하잖아. 사실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물론, 이제, 다 열심히 살고 하는 거지만, 하는 거지만 있잖아요. 좀 뜻대로 아직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자분들 중에 나이 먹어서 결혼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분들은 정신적으로 좀안 좋은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지방보다 더 많을 거야.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젊은 나이 때 서울 가잖아요. 서울 가는데 나이 먹어서까지 정착 못해가 돈못 모으고 결혼도 못하고 살면 사실 멘탈이 건강 유지되기 힘들어요. 서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에서 혼인율,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부동의 꼴등이에요. 서울이 지금 평균치를 다 깎아먹어요. 그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사는데 정작 짝을 지어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 1인 가구 많지만 나이 먹어서도 쭉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인 가구 살더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뭐 자기만의 좀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게 좀 빡세요, 아마. 자기가 가진 봉급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뭐 전셋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돈을 안 모은 사람도 많아.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나이 먹고 뭐 결혼 못하고 일자리 안 구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빡빡해져. 그 멘탈도 안 좋아져. 그러면 이제 괜히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다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정작 이런 분들은 나는 잘 살려고 그러는 거라면 약한 사람만 골라 언어폭력, 신체폭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냥 피하면 돼요. 도망가면 됩니다. 괜히 또라이하고 옥신각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살면 돼.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나는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워낙에 계속 요즘에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정신 사납게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저렇게 안 되겠다.
나는 저런 산악을 엮이면 안 되겠다. 난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게 낫습니다. 서울 사람도 이거 잘하잖아. 또라이 있어도 저 사람들하고 괜히 말 섞어봐야 내가 좋을 게 없다. 내갈 길만 가자. 난내 원하는 그 목적지에만 다 이제 도착하면 그만이다. 그런 마인드 살면 돼요. 여러분 괜히 막뭐 대화해가 시도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돌려세우고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말안 통해. 예, 말안 통합니다. 그냥 내갈길 가면 돼요. 잘하잖아 이거. 예, 이거 좀 철판 깔고 잘해야 돼요. 예, 앞으로 이거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아마. 또라이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멘탈 관리 잘하시기 바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장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